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순 40일 아닙니까? 그 중에 20일이 지나고 이제 20하루 날, 절반이 지난 두 번째 절반의 시작인 날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5, 6, 7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오늘 석절 말씀 한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으시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은 특별히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또 같은 단어로 시작됩니다. 혹시 그런 상어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브라는 상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좋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석절의 말씀은 모두 이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5, 6절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합니다. 기다림이 좋다라는 말씀이겠죠. 26절에서 언급하는 침묵은 앞선 구절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따른 절망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을 바라고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의 기대하고 있는 침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인과 공동체에게 주고 계신 고난입니다. 멍에는 일반적으로 짐승들을 제어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끌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짐승에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도 누군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날뛰는 사람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이 멍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제어받지 않은 상태로 날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시인은 젊었을 때, 즉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경험하는 멍에가 나중에, 이후에 신앙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것이다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후에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스 쿠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복음주의의 위대한 증인이라고 하는데 1678년 2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여러 책을 썼나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친구에게 영적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썼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1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웨슬리라는 그 위대한 개혁가에게 들려졌고 그 책이 또한 그의 친구 조지 휘트필드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 미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책이 휘필드가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휘필드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헨리스 쿠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은 혼자 앉아서 잠잠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젊었을 때 멍에를 맴으로써 유익을 갖게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혼자 앉아서 잠잠하기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유익하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를 배우는 시간,
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에 겪는 고난이 반드시 인간의 삶에 필요 없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제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날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마련하신 그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를 드리며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멍에가 씌어져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죄 가운데 살려는 인생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